자기 몇 번? 1. 1번. 여기? 2번. 여기? 3번. 전체적으로 봐서는 밝고 중간 어둠인데 면을 한번 나눠보죠. 자, 이렇게 면을 나누면 여기가 몇 번? 그치, 5번. 자, 그리고 여기 살짝 또 중간 면을 하나 친다고 했지. 여기 몇 번? 4번. 여기는? 저 여기 3번. 이렇게. 4번. 그럼 여기 몇 번? 3번. 2번이 가지. 그럼 여기는 몇 번? 1번이 나오지. 1번. 여기 몇 번? 2번. 여기는? 3번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단계를 만들면 덩어리가 입체감이 훨씬 더 단단하고 면수도 많고 또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우리가? 또 라인도 들어가겠지, 그지? 그러면 자연스러운 덩어리를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, 그치? 자, 요거를 채색을 한번 해보자. 자, 1번은 그냥 놔둬. 종이면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2번부터 쳐나가자. 또 올려 쳐주고 정리해주면서 이쪽으로도 좀 가고 앞으로도 좀 나오고 얇은 라인 또 쳐줘 이렇게 또 살짝 잡아주고 자 이렇게 밝으면 잡았지 그지? 자 그러면 2번 톤을 여기만 잡지 말고 이쪽에도 잡아줘. 얇게 라인. 자, 2번 톤을 칠했으니까 그 다음 몇번 톤이야? 예, 3번이지. 라인 또 잡아. 자, 여기서 이렇게 뜨면은 이거를 넓은 붓으로 치면 겹치는 부분이 어두워지니까 이 사이만 살짝 잡아줘도 돼. 3번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또 3번을 넣어줘. 또 라인 잡아야지, 그치? 네. 자, 요 사이에 또 얇은 라인. 이쪽도 3번 통이지, 그치? 자, 그럼 이제 나와야 되는 거는 5번, 4번이지. 자, 여기도 이렇게 잡히겠지? 이렇게 하면 이제 4번까지 쳤지, 그지? 마찬가지로 이 라인. 됐지? 자,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지? 자, 3, 2, 1. 2, 3, 4, 5, 4, 1, 2, 3. 요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보면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훨씬 더 면수가 많고 더 동그래 보일 수 있겠지, 그지? 더 둥글게, 더 원기둥처럼 보이고 면수도 훨씬 많고. 이해됐어?